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아유 이게 뭐 저희가 얘기해서 그렇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 사모펀드 문제가 이제 몇 번 나오고 나서 저희가 뉴스 전해드리면서 이거 이래선 안 된다 언제 한번 싹 조사해야 된다 하자마자 금감원 금융위가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하기로 글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서 금융위 네. 금감원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와치독이라고 이제 이 금융 시장에 관련된 점검 기관이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실행을 하는 데는 이제 금감원이고 그런 걸 이제 정책으로 이제 구현하는 데는 이제 금융위가 하는 건데 합동으로 이제 점검 회의를 열어서 우리나라 사모펀드 수, 사모펀드 운용사 수가 아니라 네. 사모펀드 운용사에서 하는 펀드들이 딱 쪼개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이 펀드 수가 한 만여 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사모펀드를 전수조사한다. 이 전수조사라는 게 왜 필요했냐라면 지난번에 옵티머스 그거 문제 생겼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됩니다. 네네.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펀드 비즈니스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 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 뭐 라임이다 그러면 운용사에서 그냥 운용을 진짜 이상하게 해버린 건데 이번에 옵티머스를 보면 어 이게 예탁원 또 수탁은행 네. 또 판매사 또 운용사 이게 대표적인 네 개 관계 금융기관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사가 안 맞는 거예요. 대사라는 게 이제 대조해서 이렇게 해보면 네. 여기는 이 펀드가 들어갔다고 팔았는데 이 펀드 내용물이 이거라고 팔았는데 내용물 보니까 그게 아닌 게 들어와 있고 이러면 이제 이 펀드 비즈니스 이 그 운용 자산 운용 업 전체의 업무 플로우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네. 대사가 필요하다. 이 점검이 서로 크로스 체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데 금융 당국에서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야, 이게 제한된 인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실무적으로는 금감원에서 해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이걸 어디서 하냐면은요. 자산 운용 검사국에서 한단 말이에요. 네. 자산 운용 검사국에 전체 인력이라는 게 32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32명에서 그러면 이 만약에 되는 이 펀드를 다 대사를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사실 예탁원이라는 건 공공기관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예탁원에서 예를 들면 예? 이 회사에서 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원래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했어야 되는데 네. 거기에 뭐 어? 사채업자 사모채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걸 바꿔달라고 하니까 바꿔줬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도된 거 보면. 네네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먼저 들여다보고 네. 예, 그런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사실은 이게 다 해프닝이거든. 그런 걸 어떻게 바꿔달라는데 바꿔주냐 이거지. 그거 그게 문제라면은 일단 공공기관이니까 거기 먼저 들여다보고 그게 업무플로우가 예외적으로 그게 한 건만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건 믿어줘야 돼요 사실은.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업무 착오든 일탈행위든 뭔가 있었다는 얘기니까 이제 그런 다음에 판매, 운용 그리고 수탁은행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몇 년 동안에 이제 금융시장 규제 완화 중에 가장 컸던 게 사모펀드 운용사 그리고 펀드 비즈니스에 대한 진입 장벽을 금융이라든지 금감원에서 많이 낮춰준 거거든요. 네. 이제 예전 같으면 인허가라는 게 이제 지금은 신고 등록 이런 체제로 이제 자율화했는데 저는 이 추세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상호펀드라는 회사들도 소규모 자산 운용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금융 벤처로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토양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이제 개울물을 다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네. 대체로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금융시장의 와치독 역할을 하는 금융이나 금감원에서는 소비자들이 불안해하니까 네. 그리고 이런 불안이 계속되면은 우리나라 간접 그 투자 자산 운용업의 근간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인력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다른 부처에 다른 국이나 이런 데서 협조를 받더라도 효율적인 전수조사를 이왕 얘기가 됐다면 네. 좀 해볼 필요성은 있겠다. 왜냐하면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가니까. 네. 판매, 운용, 네. 또 예탁원 그리고 네. 수탁은행 이렇게 아구가 안 맞아 들어간다는 게 발견이 됐다면 그게 맞아 돌아가는지에 대한 최소한 그거라도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외에다 투자한 것들 있잖아요. 해외도 많죠. 네.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사실은 우리 지금 우리가 지금 아는 건 라임 펀드 또 뭐 요번에 문제가 된 옵티머스 펀드 뭐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또 홍콩계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네네. Z 펀드입니까? 뭐 거기도 그렇고 일부 외국의 부동산에 투자한 펀드들도 환매 연기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네. 금융 소비자들이 아 이거 불신이 계속되면은 아마 직접 투자 쪽으로 계속 또 들어올 거예요. 근데 네. 직접 투자 자체가 들어오는 걸 환영하지 않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금융 시장이 발전하려면 직접 투자 그리고 간접 투자가 이렇게 균형감 있게 이렇게 발전해 줘야 네. 금융 시장이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번에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이런 시도를 한다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네. 생각이 드네요. 혹시 우리 간접 투자를 그래도 좀 하시잖아요. 예. 그 괜찮은 펀드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까? 팁? 그 기본적으로 펀드가요 네. 작은 것보단 큰 게 좀 안정적입니다. 사실 좀 유명하고 네. 많이 알려진. 아니, 유명하고 그걸 떠나서 네. 왜냐하면 이제 작은 것들은 계속 뭐가 줄었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잘 모집이 안 됐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운용협회에 들어가시면 그 운용력을 고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운용력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운용력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 뭐... 펀드 매니저 그 자산 아~ 그 펀드의 펀드 매니저를 네. 등재하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펀드 매니저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네. 그건 안 좋은 거고 아~ 그 펀드가 이제 환매 가능한 펀드가 판매가 계속 진행되면은 네. 수익률에 굉장히 악영향을 줘요. 왜냐하면 1000억짜리 펀드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수익률이 안 좋든 어떤 이유든 간에 환매 요청이 나와서 200억 환매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자산을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그걸 팔면서 그걸 빨리 이제 그걸 맞춰줘야 될 테니까 네. 제가 이게 못 팔 가능성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안에 유동성이 좋은 것들만 들어가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급하게 그러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펀드 사이즈가 계속 커져가는 것들이 일단은 좀 안정적이고 뭐 제가 특정한 운영사의 특정한 펀드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은 네. 딱 얘기만 하면 알 수 있는 그 펀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일단은 이런 세틀먼트에 관련된 문제는 일단 없다. 왜냐하면 오래된 펀드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이제 일종의 세틀먼트, 그러니까 일종의 어드민이죠. 행정적인 절차에 관련돼서 불안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일단 이런 생각이 좀 들네요. 네. 자, 우리 김프로님의 펀드 최소한 큰 손해는 안 보는 법 팁 교육이 잠깐 있었고요. 네.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뭐 SNS 광고를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네. 이게 뭐 정치 혐오 표현 뭐 이런 것들 이게 때문이죠? 이게 이제 빅테크라는 게 대부분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페이스북인데 네. 이제 페이스북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1년에 뭐 예를 들면 흑인 그 시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굉장히 폭력적이고 혐오적인 그런 그 페이스북 이런 글들 이런 네. 것들을 마크 저커버그죠. 이거 조치를 안 했다.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도 안 한 데다가 또 이런 것들은 좀 지워줘야 되거나 무슨 경고 메시지를 하거나 뭐 그랬어야 되는데 이 저커버크 입장이 뭐냐면 야 정치인의 발언을 우리가 왜 그걸 건드리냐 뭐 이런 류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는 여기다 광고 못하겠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심각하게 늘고 있는데 네. 최대 광고주 세계 최대 광고주들 코카콜라 광고 엄청 하죠. 유니레버 같은 데들 생필품 만드는 데잖아요. 이런 데도 그렇고 버라이즌,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AT&T, 혼다, 허쉬, 디아지오, 예? 리바이스, 룰루레몬. 룰루레몬 여성분들이 많이 입는 그 조깅하고 뭐 요가할 때 입는 그런 옷이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까지 보면 120여 개 이상의 기업이 페이스북 광고를 보이콧한다 이렇게 밝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커버크가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네. 새롭게 광고 및 게시물 관리 정책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원래 본심이 그런 게 아니잖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지난 주 말에도 이런 이제 보이콧 행렬들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이라는 게 대체로 하루에 지난 26일 금요일이죠. 주가가 8.3%나 이제 빠지면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67조 정도가 이제 증발을 해버린 하루에요? 하루에 워낙에 이제 뭐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까 네. 8% 이상 빠지면서 그리고 이제 트위터 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가 이제 빠졌고 나머지 이제 SNS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하는 데들도 이거보다는 좀 덜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유니레버 같은 데들이 이제 최대 광고주 중에 하나인데 페이스북 광고에만 약 142억 원 정도를 이제 쓰고 있고요.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가 이제 대체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소 30일간 전 세계 모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유료 광고. 인스타가 이제 페이스북 거 아닙니까? 광고를 유료 광고를 중단한다라는 네. 발표를 했거든요.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있는 광고주죠. 그리고 파타고니아라는 것도 이제 뭐 그렇게 큰 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약간 의식이 있는 뭐 이제 그런 기업으로 이제 평가를 받는데 네, 여기도 네, 이제 네. 7월 말까지 모든 광고 중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의 전체 매출이 작년 기준으로 보면 707억 달러인데 그중에 98%가 광고 매출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 보이콧 그 광고라는 게 뭐 우리 같은 이제 개인 자영업자들 광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광고주들이 이거 보이콧 해버리면은 사실 흔들흔들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현재 페이스북과 구글이 합치면은 전체 전 세계 디지털 광고 시장의 61%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양대축이 이제 페이스북인데 그 페이스북 광고의 대기업들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과연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이제 광고 다른 쪽에서 반사익을 볼 거냐? 아니면 야 니네는 뭐 똑같은 거 아니겠냐? 뭐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빠져서 레가시로 갈 거냐? 레가시 미디어 쪽으로 갈 거냐? 어쨌든 광고는 해야 될 테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래요. 이 회사들이 야 지금 장사 잘 되고 호황인데 광고를 이렇게 줄이겠냐? 빌미를 줬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광고 좀 줄여야 줄이고 싶은데 네. 마침 왜냐 지금 불경기거든요. 네네. 지금 실적 안 좋아질 게 뻔한데 광고비 줄여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었는데 이 페이스북이 이제 빌미를 준 거다 이렇게 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반사익을 본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광고를 좀 줄이는 전반적으로 다 줄여보면 아 코카콜라 줄이는데 펩시는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줄인다. 유니레버 줄이면 뭐 또 뭐 다른 프록터앤갬블 이런 데 좀 줄이면 야 같이 줄여버리자 어차피 장사도 안 돼 이렇게 돼버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주가가 페이스북 주가가 8% 뭐 트위터 주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올해 들어서 이 주식을 나스닥의 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빅테크들 플랫폼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트리거링 예, 왜냐하면 올해 반독점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크게 걸려 있거든요. 네. 독일에서도 지금 페이스북에 대해서 규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만은 굉장히 악재가 있는데다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해서 이런 보이콧이 나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도주의 변화 그리고 미국 주식시장의 나스닥의 나홀로 상승세 강한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 만한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네. 나스닥도. 그래서 그런 이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악재가 터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과연 지금 광고 보이콧이 또 어떤 날개짓이 돼서 약간 좀 기분은 안 좋더라고. 아니 그 뭘 내가 무슨 특정한 그걸 봤어요 한번. 뭘요? 예를 들면 차 뭐 이렇게 차 리스하는 걸 한번 봤다고 계속 뜨는 거야 페이스북에. 아 그러니까 내 사생활이나 내 생각을 여기서 계속 와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네네. 크게 그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그 무슨 코펠 하나 봤는데 계속 캠핑 용품 막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뜨니까. 예. 네. 네. 이미 샀는데 나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거 개인들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예. 네. 자, 그러면 3번 뉴스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 대선 앞두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스윙 스테이트 혹은 뭐 경합주라고 예. 하는 곳 여기에서 지지율이 지금 6개 경합주에서 밀리고 있다 이런 뉴스가 이게 지난주에 이제 주가가 미국 그 지수들이 2%대 후반 이렇게 빠졌던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재선 가도가 이거 굉장히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월가에 있었기 네네.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든이 지금 공약으로 내세운 게요 트럼프가 깎아줬던 그 법인세 있잖아요.
다시 더 원상복귀 시킨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월가에서는 바이든 되면은 법인세 올려버리면은 이거 기업들 실적이 당연히 안 좋아질 테니까 안 그래도 네. 경기도 안 좋은 국민으로 들어왔는데 네. 그런 두려움이 아마 월가를 또 긴장하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럴만한 게 이른바 미국의 표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를 좌우하는 스윙 스테이트 여섯 군데가 있는데 그게 플로리다,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런 데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애리조나하고 노스캐롤라이나는 4%, 2.4% 이 정도로 이제 약간 근소하게 바이든이 이기는 걸로 나타났는데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이런 데는 6% 포인트 이상 트럼프가 뒤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스윙 스케이트에서 이렇게 판세가 갈리면은 트럼프 대통령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거. 네, 트럼프 대통령과 전국 단위의 그 지지율에서도 조 바이든은 49.5%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40.1% 그러니까 9.4%포인트가 밀린다 이런 이게 한 군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미국의 8개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를 통합해보니까 이 정도 조사가 나왔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서는 야, 그 경합주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할 거고 지금은 제일 중요한 오하이오, 아이오와 뭐 이런 데서 지난 대선에서 대승을 거뒀던 지역을 일단 방어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궁색하다. 네, 그게 네. 최근에 이제 그 락다운 해제가 빨랐다라는 미국 내 자성론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일부 주 뭐 텍사스라든지 애리조나 이런 데들이 대체로 다시 락다운에 들어간다. 뭐 또 기본적으로 뭐 술 파는 데는 영업 금지한다. 이런 것들이 다시 지난주에 재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좀 줄어든 데다가 흑인에 대한 어떤 그 차별적인 발언 이런 것들이 다 버무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향 추세다. 이런 거고요. 물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숨어있는 나의 지지표가 있다. 다시금 샤이 트럼프가 더 늘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인종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드러내고 지지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도 없진 않으나 어쨌든 이 스윙 스테이트의 어떤 그 표심이 트럼프를 조금씩 떠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는 것도 증세는 네. 좋지 않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뉴스 3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